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 안땅 기주 이런 신점 같은 거 조금 자주 보시죠? 저요? 그, 궁금한 게 있으면 네. 그래도 그냥 보러 다니는 스타일. 네, 보러 다니는 스타일이지. 네. 마음에 좀 든 데 있으면 또 찾아가고 네. 좀 잘 본다 싶으면 또 찾아가고 네, 네. 그다가 조금 또 딴 데 가볼까 해도 딴 데 가서 또 물어보고 네. 그다가 또 아, 진짜 좀 속 얘기를 해야 될 땐 또 좀 잘 본 데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갔던 데 또 가고 네.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러지? 이제 정해놓고 막 기도를 하거나 막 이런 거는 아니고 가끔 한 번씩 해우소 같은 데가 있으시대. 아 저요? 응.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털어놓지는 못하는데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몇 번 가시고 이렇게 자주 가시는 데가 좀 있으신가 봐. 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감을 노을이 많아서 듣는 얘기가 항상 있어. 본인 보고 조금 신기 있다. 어? 얘기 안 들으세요?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자손이다. 못 들어봤었어?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맞아요. 내림까지는 얘기는 네. 안 할 거고, 네. 예?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자손이다. 얘기는 하셔. 네. 본인 지금 일 안 하세요? 네. 안 답답해. 저 안 답답한데요. 안 답답해. 네. 근데 지금 병원 다녀도 네. 아이가 잘 안 생길 거예요. 이 두뇌에. 아, 진짜요? 본인 전 봐봐서 알잖아. 그쵸. 근데 임신 돼도 유산했어요. 그니까. 병원 다녀도 잘 안 생기고 아이가 장착을 못 해요, 거기는. 아, 정말요? 네. 네? 이제 왜 그러냐. 본인 사주 자체가요. 원래는 조금 결혼을 빨리 한 거는 아니야, 이사주가. 네. 그 다음에 작년에도 본인이 편치 않았어. 작년에요? 작년에도 편치 말라 그랬다고, 본인이. 아이 작년에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냥 개주 됐죠. 개 흘려버렸다는 네. 얘기야.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 자체는 자궁도 약하지만 내가 가지고 태어난 네. 사주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조상의 업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내 전생에 업도 있다는 얘기야. 네.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그 고가 풀려야지만 안착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으신 데 있잖아요. 네. 여기서 조금 이사를 좀 가셔야 될 것 같아. 아, 이사요? 예. 지금 집을 그 자가로 사버렸어요. 아니죠. 네. 이사 가실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하는 네. 얘기야. 왜냐면 집을 지금 신혼을 여기서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럼 저 9월동이요. 9월동에 살짝 한번 이사 오셔서 네, 네. 이게 작년에 오셨어? 네. 어? 작년에. 작년 7월에 이사했어요. 작년 7월에? 그러면 올 7월. 내년 7월이 돼야지 끝나는 거네. 네네. 근데 이게 한번 변동 이동수가 또 한번 더 들어서야지 조금 두뇌가 좀 편하겠다 이러세요.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본인 병원은 다니실 거 아니에요. 네. 아이를 생기려고. 그죠? 그렇지만 아이가 잘 안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궁이 또 약하게 태어나기도 하셨고 네. 유독 그래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키도 크고 좀 체격도 그래도 이제 뚱뚱한 게 아니고 네. 그래도 이제 조금 좀 몸이 튼튼해 보이기는 하지만 네. 내가 가지고 난 성향을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다음에 본인 자체가 어렸을 때 워낙 약했어. 맞아요.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네. 잔병 치레를 네. 많이 하셨대. 네, 맞아요.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서 본인이 좀 마음이 좀 편해요, 지금. 네. 아니에요? 편해요. 결혼하기 전보다 마음은 굉장히 편해요. 네. 근데 무언가 모르게 내가 불안정한 거는 조금 있으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빨리 이렇게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불안해. 그리고 내가 인데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 이 남편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아, 정말요? 네. 본인 인데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서 나를 좀 편하게 해준다는 얘기야.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네? 단지 하나 잔소리는 좀 있을 거예요. 잔소리는 맞아. 완벽하진 않아. 내 이상형 있지. 원래 꿈꾸던 이상형하고는 네. 완벽하지는 않아. 네. 이해하셨죠? 근데 나에 대한 배려, 나에 대한 대우는 그나마 이 남자가
괜찮아. 근데 단 하나, 성격이 급성질이고 말이 예쁘게 안 나온다. 이해하셨지? 네. 그거 빼고는 급해요, 성격이 굉장히. 남편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결이 막 고운 사람 있지. 응? 말도 막 예쁘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약간 까칠까칠해. 모래 있지. 흙 약간 이렇게 묻혀면 이렇게 까칠까칠하잖아. 네. 좀 걸리네. 네. 이런 점은 조금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 지금 안땅 기주가 인대까지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인물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아니야. 사실은. 이제 외관적으로는. 그렇지만 나를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있으시다. 그리고 또 우리 안땅 기준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약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본인? 좋아하죠. 근데 끊었어요. 술 먹으면 본인 안 되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술 먹으면. 그래서 약간 또씨가 생겨요. 네, 아니에요? 술이 술을 먹고, 네. 평상시에는 그냥 이게 차분하다가도, 네. 술 먹으면 막 업다운이 막 돼요. 우울했다가 막 조울증 있는. 술 들어가면 그래요, 네. 본인. 그래가지고 이게 여잔지. 그러니까 술구사가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갖고 눈빛이 딱 변해버려, 본인이.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 생각이 안 나. 네, 맞아요. 이해했어요? 가만히 있는 신랑한테도 시비 걸어. 아니야? 맞아, 술 먹으면 싸워요, 그래서. 그래서 신랑이 싫다고 자꾸 고개를 지어. 막 한숨 쉬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를 인대까지 남자들은 같이 치고받고 했거든. 진짜 멱살도 잡을 정도로. 아니야? 아니냐고. 맞아요. 근데 이 대주는 그나마 그래도 참아. 처음에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너가 안땅 기주가 내가 아이를 생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몸을 만들지 않고 환경을 만들지 않고 네 마음자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삼신이 내리니? 에? 뭔 욕심에? 그 얘기 나갖고 맥주 캔 따고 여기 이렇게 발로 까딱까딱까딱까딱 흔드는 자 해놓고 너 이렇게 맥주 마시고 음주 유가하려고? 그러지 마. 술은 이미 끊은 지 1년 넘었어요. 안 먹어요. 근데 아직도 욕구가 아주 많아요.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이 버릇 고치셔야 돼. 그 다음에 안땅 기주가 화증이 이쪽으로 막 차서 이쪽으로 막 모가지 끝에까지 입으로 막 팍 한 번씩 하거든. 욱성질이라지,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탁 떨어졌다, 갑자기 확 올랐다가, 네. 탁 떨어졌다가 막 이러거든? 네. 그 다음에 물건도 필요 없는 것도 막 사재껴. 아니야? 필요 없는 건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땐 사는 건데, 네. 택배 박스가 과자.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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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핸드폰에서. 뭘 앞에 택배 왔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그게 내 눈앞에 계속 보여. 그러니까 본인 자 자궁이야 지금 산부인과를 가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적으로 얘기해봐야 본인 믿지도 않을 거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믿지도 않을 거고 또 믿으면서도 의심도 많아 사람한테. 이해하셨어? 네. 내가 나오는 대로 얘기해 줄게. 네. 본인 심리 상담을 받으시든지, 네.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을 한번 받으셔야 돼. 아, 저요? 네. 왜냐하면 심리 상태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네. 그 내가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짚어보면 너 조울증 증상 있어. 조울증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근다고 해서 누구랑 막 싸우고 이게 아니야. 네. 나 혼자 안 되는 거야. 나 혼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해했어? 네. 그래,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 네. 내 얘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치? 이거는 본인이 뭐냐. 자기 만족감이 없어, 지금.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앉자마자 뭐라 했어. 본인 일하세요? 물어보잖아. 네, 네, 네. 근데 전 너무 행복한데요, 노는 네. 게. 근데 그게 중요할까? 돈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나? 아니야. 그쵸. 성인이라면, 사람이라면, 응? 어느 정도의,
사회성이 있고, 네. 있다라고 하면 자기 일에 대한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 그쵸, 그쵸, 맞아요. 그치?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자기 십에 대한, 잡에 대한 십이 있잖아. 네. 굳건한. 네. 이거에 대한 거는 돈을 위한 게 아니야. 나의 만족감, 나의 삶을, 질을, 올리는 거잖아요. 올리는 거야. 가치관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요거를 조금 잡아주셔야 돼. 그럼 참 지금부터 뭐 하냐? 운동하시고. 운동해요. 운동하시고 뭘 배우셔. 아. 꼭 이게 돈하고 연결되고 금전으로 풀어먹는 게 아니더라도 네. 나를 위한 내 자기 개발을 좀 하면서 마음 수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잡으려고 하면. 네. 그러고 나서 마음이 좀 편안할 때 아이가 찾아들고 몸이 따뜻하게 해야지 아이가 안착을 할거 아니야. 네.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주셔. 몸도, 마음도, 심리도. 이해하셨지? 예? 지금 상황에서는 신랑이 되게 본인한테 노력하는 게 곳곳에서 되게 많이 보이거든. 네네. 그리고 본인도 지금 고치려고 노력 중이기는 해요. 네. 맞아요. 이해했어요? 깨달았어, 본인도. 이렇게 하다간 나랑 신랑이랑 못 살겠다. 이해하셨지? 네.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 가고 나서 본인 전신이 번떡 들었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수로 해서 뭐를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본인한테 내가 최대한의 처방전을 내려준 거라. 이해하셨지? 네, 네. 궁금하신 거. 그래서 심리치료 받고?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받으셔. 내 마음이 네, 네. 좀 평온한지, 문제점은 네. 없는지, 네. 예? 신적으로만 가서 계속 물어볼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이해하셨지? 네. 신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 문제점이 도드라지면 네. 구슬하거나 정성을 들여야 되거나 네.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네. 약발이 돋잖아. 네. 본인 안 할 거거든. 네. 이해하셨어? 네.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의 처방전을 준대잖아. 네. 예? 그러니까는 뭐야? 무료점사 보러 왔더라도 본인이 네. 얻어가는 것은 있으셔야 되나 귀담아 들으시고 네. 가시면 돼요.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끝. 아, 그리고 저희 신랑은 일 잘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작년에 조금 이 신랑도 마음자리가 네. 본인하고 똑같이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다툼도 좀 많았고 네. 굉장히 많이 참아서 참을인을 가슴에 새겨버렸어, 완전히. 아... 이해하셨죠? 네. 지치기도 많이 지쳤었고. 근데 요즘에 작년 가을부터 조금 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신랑이. 네. 좀 안정을 찾으셨어. 근데 이 패턴으로 가시면 괜찮아요. 아, 이 패턴으로? 이해하셨지?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갑진년에 노력해보시고 네.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이해하셨지? 네. 감사합니다. 네.